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해먼드 컬렉션 카르노타우루스 피규어를 리뷰할게요. 지금까지 발매된 해먼드 컬렉션 제품들 중에서 장남컨대, 단언컨대 진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요. 처음에는 매물이 조금 귀한가 싶더니 지금은 아마존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긴 말 필요 없는 오늘의 제품 해먼드 컬렉션 카르노타우루스, 그럼 리뷰를 바로 시작해보자고요. 먼저 박스는 검정색 해먼드 컬렉션 스타일의 포장, 크게 바뀐 점이 없지는 않고요. 왼쪽 하단부에 제품 사진이 프린팅 되어 있다는 점이 기존 포장과는 다른 점이에요. 옆면의 해먼드 컬렉션 로고는 여전히 똑같고요. 반대편에 제품 프로모션 사진까지 역시 여전합니다. 근데 이거 사진 진짜 멋지게 나왔어요. 박스의 뒷면에는 제품의 전체 이미지와 함께 이번 제품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글래스 아이 사진이 있는데 이전 캐너 제품의 불티렉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특징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공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번 웨이브에 포함될 제품들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짜잔! 오늘의 주인공 해먼드 컬렉션 카르노타우루스를 박스에서 꺼내봤는데요.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에요. 꼭 사세요. 됐죠? 리뷰 끝!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 정도로 정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형과 도색,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역대급 해먼드 컬렉션 제품이에요. 가장 먼저 육칙황소의 머리를 살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 영화 속 카르노타우루스 렌더링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조형과 도색, 그리고 디테일까지 확인할 수 있답니다. 영화와 동일한 모습으로 발매된다는 메리트를 가진 해먼드 컬렉션 라인업의 의미에 맞게 영화랑 정말 똑같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네요. 공룡의 눈은 해먼드 컬렉션 티렉스 제품과 동일한 글래스 아이 방식인데 티렉스 제품 때보다는 많이 개선된 듯한 느낌이긴 한데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각도에 따라 동공이 사라져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셨듯 공룡의 턱에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요. 아쉽지만 위턱과 아래턱이 함께 연동된 탓에 개별적인 가동은 불가능해요. 공룡의 입안 역시 리얼한 느낌을 위해서 핑크빛 톤의 색과 유광 표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빨 또한 개별 파츠로 제작이 됐기에 한층 리얼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공룡의 목으로 내려가다 보면 카르노타우루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돌기들이 솟아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강렬한 오렌지 색상과 검정색의 줄무늬가 아름다운 대조를 이룹니다. 목 아래쪽으로 갈수록 아래턱과 동일한 느낌의 밝은 회색 톤으로 자연스러운 색 전환까지 확인 가능하네요. 공룡의 몸통 역시 목과 동일한 느낌의 미친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돌기, 피부비늘, 주름, 줄무늬까지 정말 완벽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요. 조형 자체 역시 뚱뚱하다기보다는 폴른 킹덤 속 영화 모습처럼 날렵하게 잘 빠졌네요. 육식황소의 팔과 다리,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앞팔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나루토 달리는 포즈를 연상케 하는 뒤로 젖혀진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팔 길이를 잘 캐치했어야 하는데 어째 그것치곤 길이가 조금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손톱 도색 역시 생략됐다는 것이 아쉽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저는 말하고 싶더라. 반면 뒷다리는 흠잡을 곳이 딱히 없습니다. 허벅지에서 역시 몸통에 새겨진 검정색의 줄무늬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층 자연스럽고요. 비늘 표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발바닥 크기 역시 과장된 사이즈가 아니라 훨씬 자연스러운 사이즈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발톱은 유광 검정색으로 도색됐네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는 전체적인 피규어 비율에 맞는 길이로 제작이 됐습니다. 줄무늬와 디테일들 역시 잘 조화가 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 공룡의 턱과 몸통 아랫부분에서 색전환이 이루어지던 모습, 그 모습이 꼬리에선 끊겨있다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해먼드 컬렉션 카르노타우루스의 관절, 살펴볼 관절이 많으니 어서 시작하자고요. 가장 먼저 연동이 됐다는 점이 아쉽지만 개폐가 가능한 위턱과 아래턱이 있답니다. 목 부분에는 두 가지 관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역시나 상당하게 넓어지고요.
공룡의 앞팔에는 어깨와 팔꿈치 두 가지의 관절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허벅지는 앞뒤로 움직이거나 자립성을 위해서 벌어지기도 오므려지기도 하고요. 무릎과 발목 그리고 발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답니다. 카르노타우루스의 꼬리는 먼저 시작부의 관절 포인트 하나, 그리고 중간부의 관절 포인트 하나까지 총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중간 부분의 꼬리 내부에는 철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부러질 수도 있다는 점. 이번 해먼드 컬렉션 카르노타우루스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중형 수강류로 분류됐긴 하지만 기존의 중형 수강류와는 또 다른 사이즈로 발매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발매됐던 중형 수강류로 분류가 됐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발매된 카르노타우루스가 조금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먼드 컬렉션 티라노사우루스와 사이즈 비교 역시 빼놓을 순 없겠죠. 마텔이 정말 영혼을 갈아서 만든 듯한 해먼드 컬렉션 카르노타우루스 피규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품인 것 같지만 적어도 제 기준으로는 이 앞팔의 길이가 조금 과장돼서 나왔다는 점, 그 점이 정말 아쉬웠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른 라인업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해먼드 컬렉션,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그 명성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카르노타우루스를 계기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중형 혹은 대형 수강류 제품들이 발매가 되기를 꼭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해먼드 컬렉션 카르노타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원탑 해먼드 컬렉션 피규어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앞으로 리뷰해야 할 제품들이 이것 말고도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